진정과 수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 제가 한 병은 탈탈 비어가지고 얘는 이미 공병이에요. 수분도 느낄 수 있으면서 진정 효과까지 한 큐에 가능하거든요.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라면 요거 사용했을 때 만족감 진짜 최상일 겁니다. 진짜 장난 센스 아주 그냥 미쳐버려. 으이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난주만 해도 약간 따스한 가을이었는데 한 주 사이에 급격하게 추워져서 요즘에는 진짜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름철 스킨케어보다 겨울철 스킨케어가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나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뒤집어진다, 겨울이 더 건조하고 피부가 쩍쩍 갈라진다, 진정과 수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영상이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는 영상에서 막 고영양, 뭔가 찐 항산화 이런 제품들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몰랑이 분은 언니는 피부가 진짜 튼튼하신가 봐요. 저는 한겨울에도 그 수분이랑 진정 제품을 찾아야 돼요 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 댓글을 보고서 아 맞아, 나도 과거에는 겨울철에 더 많이 뒤집어져서 고영양, 뭔가 항산화 이런 거는 나는 꿈도 못 꿨는데 라고 내 과거의 자신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시 뭔가 돌아와서 겨울철에도 수분 진정 찾으시 우리 몰랑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보고 진짜 인정한 꿀템들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노, 이제는 저의 꿀템이 아니라 우리 몰랑이 분들도 써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우리 몰랑이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과거의 제 사진을 보면요, 저도 항상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스킨케어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왠지 모르게 겨울철에는 각질이 더 많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면 쩍쩍 갈라지고 그 위에다 쿠션 올리면 뭔가 막 더 건조해지고 유분기 막 올라오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철에는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유분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고 각질을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겨울철에는 일단 수분감 부족해, 유분감도 부족해, 그리고 날씨 때문에 건조해져서 각질도 올라와. 이게 약간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특히나 얇고 민감하고 수부지인 피부일수록 더 겨울철에 스킨케어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유분이랑 수분이랑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 제가 여름부터 겨울까지 꾸준히 써보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제가 실험을 해보고 나서 진짜 찐 인정한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요즘에 이츠스킨 이 제품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약간 얘가 급부상하면서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츠스킨의 이 감초줄렌 라인들을 다 써보고서 가장 마음에 드는 페이보릿 순서대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 에센스인데요. 파워템 포뮬라 LI 이펙터 감초줄렌입니다. 에센스를 가장 먼저 써보고서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패드랑 크림까지 쭉쭉쭉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입문용이라면 이거 에센스 먼저 써봐라 라고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썼냐면 제가 한 병은 탈탈 비어가지고 얘는 이미 공병이에요. 한 병을 탈탈 다 비우고 너무 괜찮아서 제가 지금 두 병째 쓰는 진짜 찐이다. 쓰면 쓸수록 진정과 수분을 한 큐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제가 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안에 뭐 정제수, 물 이런 거 노노노. 지리산 감초뿌리 추출물을 79%를 담았어요. 감초뿌리 추출물이 79% 정말 가득 담겨있다 보니까 수분이랑 진정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확실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정제수가 아니라 진짜 추출물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제가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는 이거 무겁지도 않고 가벼운데 진정까지도 뭔가 챙기기 너무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형도 살펴보면 안에 은은한 약간 연갈색? 맑고 투명한 뭔가 누룽지 색깔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인공색소가 아니라 원료 본연의 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손등에 살짝 발라봤는데 그냥 물처럼 사르르르르한데 속에서는
찐 수분감이 적당히 느껴지는 느낌? 사실 사계절 내내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 수부지 피부라면 이거 사용했을 때 만족감 진짜 최상일 겁니다. 저는 써보고서는 딱 느낀 게 이거 수부지랑 지성 있으면 너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느껴졌거든요. 마무리감에서도 이게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뭔가 나의 피부 수분막을 얇게 막아주는 느낌? 써보면 이거 그냥 진짜 수분이다. 근데 보습감도 적당히 느껴지면서 전혀 무겁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를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도 써보고 모닝 케어 단계에서도 써봤는데 추천을 드리는 거는 화장하기 전에 쓰면 이거 진짜 기똥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부터 수분감은 쫙쫙쫙 채워주는데 겉에서는 마무리감 산뜻하니까 이게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써주면 가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요철 속당김, 붉은기, 쿨링 진정뿐만이 아니라 마스크의 진정까지도 가능한데 뭐가 가장 드라마틱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속당김이요. 진짜 속에 있는 그 당김이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써보고 나서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도 찾아보면서 쿨링도 되는구나, 진정도 되는구나, 뭐 붉은기도 잡아주는구나 라고 인체 적용 시험도 체크를 해봤지만 그래도 내 피부에서 느껴지는 정말 찐은 속당김이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속당김이란 건 알지만 그래서 속당김을 개선해주는 게 뭔데요? 저는 아직까지 못 느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써보면 진짜 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 한번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잘 썼던 제품은요. 파워템 포뮬라 LI 젤리패드 감초줄렌입니다. 자,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패드를 추천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 진짜 패드 진심인 거 아시죠? 제가 작년 7, 8월부터 패드를 직접 제조하다 보니까 올 초, 중순까지도 그 영상에서 쉽게 패드를 추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수많은 브랜드가 저랑 패드 한번 광고해보실래요? 저랑 패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볼래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줘도 제가 죄송합니다. 저 안 할래요. 라고 했는데 그랬던 제 마음을 약간 뒤집어 놓은, 약간 흔들어버린 브랜드가 요거예요. 이츠스킨. 제가 이츠스킨 써보고 나서는 약간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약간 마음이 선덕선덕해지면서 뭐야 얘 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대로 들었는데요. 이름이 진짜 찰떡인데 애칭이 그 피부 고민 감초줄렌 이거든요. 피부 고민을 감초줄렌? 감초줄렌? 이런 느낌이라서 내 피부 고민을 딱 케어해주는 그런 패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장면 센스 아주 그냥 미쳐버려. 진정에 좋은 한약재로 사용하는 감초랑 촉촉하게 수분 진정을 느낄 수 있는 캄줄렌을 합쳤어요. 그래서 애칭이 감초줄렌이에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진짜 찐 진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에센스가 짜증나게 좋아요. 수분도 느낄 수 있으면서 진정 효과까지 한 큐에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진정과 수분을 채우는 제품에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 안 했죠. 일단 시트가 진짜 대박이에요. 이 시트가 이게 첫 번째로는 비건 인증을 받은 저자극 시트예요. 7cm라서 볼에 붙이기에 딱 적당한 크기. 그리고 면이 정말 독특해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면이거든요. 일반적인 시트 면은 아니고 말캉말캉한 젤리 시트 면이라서 마스크를 한 것처럼 피부에 올렸을 때 완전 초밀착? 그래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절대라는 말, 완벽 밀착 이런 단어 잘 쓰는데 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움직이고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머리카락은 난리 나지만 이게 얼굴에 붙여준 이 패드 시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써보면 일반 시트에서는 약간 구현할 수 없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패드면을 만들었지? 제가 손등에다가 얇게 밀착시켰잖아요. 정말 투명하게 올라가서 밀착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써보세요. 진짜 완전 초밀착이라서 거꾸로 뒤집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꿀팁이 있다면 밀착력이 정말 좋다라고 했잖아요. 속보습을 채우고 싶은 분들은 앞에 소개했었던 이펙터로 수분을 먼저 채워주고 그 위에다가 이 패드면을 딱 올려주면요. 속부터 수분감을 쫙 채워주면서 뭔가 마스크팩 한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올 겨울에 정말 강력 추천하는 건요. 이렇게 두 개는 꿀조합으로 꼭 써보세요. 그 어떠한 진정, 수분 이런 거 다 가라. 얘가 진짜 최고다. 이 두 개 꿀조합이 미쳐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두 개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파워템 포뮬라 LI 크림 감초 줄렌입니다. 이 크림은 앞에 소개했었던 거랑 똑같이 감초 줄렌은 똑같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특별한 성분이 추가가 됐어요. 바로 판테놀이 추가가 돼서 끈적임은 더 적어지고 수분이랑 보습막은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크리미하면서도 수분감이 느껴지는 텍스처로 진정과 수분을 같이 찾으시는 분, 저처럼 속건조가 심해서 가벼우면서도 보습감 있는 데일리 크림 찾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저는 주로 화장하기 전에 얘를 몇 겹씩 레이어링 해가지고 탄탄하게 속부터 뭔가 보습막을 채워주는데 써보면 딱 쫀쫀하면서도 보습감은 적당히 느껴지고 뭔가 촉촉 쫀득쫀득 같은 느낌? 화장하기 전에 써주면 화장이 진짜 잘 먹을 수 있도록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피부가 막 바람이 불면 각질이 올라오고 화장하고 나면 쿠션이 금방 들뜨고 이게 쩍쩍쩍 갈라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크림으로 보습막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화장도 잘 먹고 수분감도 오래 유지가 되고 보습까지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얘는 수부지, 지성, 민감하신 분들의 겨울철 크림으로 추천을 합니다. 무겁지도 않으면서도 산뜻하면서도 보습막은 챙기면서 끈적임은 전혀 없으니까 이거 남자분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꿀조합은 먼저 에센스로 피부에 수분 먼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마스크팩처럼 패드를 먼저 올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습막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보습막은 크림으로 한 겹 레이어링 쫙, 혹시라도 난 악건성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 두 겹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그날 스킨케어 미칩니다.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속부터 수분감이 쫙 차오르는 게 하루 종일 그냥 칼바람 맞아도 제 피부 속은 촉촉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들 특히나 수부지, 민감성, 지성 뭔가 복합성이신 분들한테 두루두루 추천을 하는 제품이었는데요. 난 이츠스킨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에 올리브영 프로모션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감초줄렌 하는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